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정렬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죠. 자, 우선 이그 정렬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알려면 일단 좀 필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우선 그 오름차순 정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은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정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내림차순은 이제 반대죠. 계단을 내려오는 4, 3, 2, 1. 자, 이런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렬이라고 할 때, 이 정렬의 순서는, 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그 오름차순 정렬되는 순서는 우선 숫자가 정렬이 됩니다. 숫자.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있죠? 뭐, 별표시라든지, 요런, 그, 기호문자, 특수문자가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정렬이 됩니다. 한글. 한글. 자, 그 다음에 영문이 정렬이 되는데요. 자, 영문도 소문자가 있고 대문자가 있죠?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가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빈 셀이 정렬이 되죠. 자, 이것이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고요. 자, 그럼 내림차순은 이것의 반대로 정렬이 되겠죠.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빈 셀, 공백. 우리 공백이라고 하죠. 이빈 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이 정렬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상적으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의 셀이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정렬되는 것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적당하다고 보여지죠. 자,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을 해보면 그 오름차순 정렬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순서로 정렬이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렬을 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정렬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 정렬에 관련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영문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옵션 단추를 눌러서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야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기준을 또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은 그 정렬 순서에서 또 다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최대 64개까지 이렇게 추가를 할수 있어요.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이 순서는 다또 변경을 할수 있다. 기준 삭제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옵션을 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 부분이 이제 정렬이 되겠죠.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숫자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한글, 영문인데 소문자, 대문자, 그 다음에 빈셀 기준으로 정렬이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던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될 때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정렬 대화 상자에서 그 옵션에서 우리가 대소문자 구분을 눌러서 영문, 소문자, 대문자도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입력할 데이터의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거나 뭐 입력하는 값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죠. 지금 여기 출근일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제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딱 눌러보면 자, 미리 유효성 조건을 입력해 둔 상태인데요. 자, 제한 대상에서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여기 숫자가 들어갈 것인데 이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죠. 최소값이 10, 최대값은 40의 데이터만 유효하도록 입력이 될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확인을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10에서 40이 아닌 데이터, 예를 들어서 80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설명 메시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오류가 나왔을 때 오류에 대한 제목이나 메시지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확인을 누르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다. 유효성 검사가 뭐라고요? 입력되는 데이터 형식을 제어하거나 또는 입력하는 값을 제어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 문서를 뭐 공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 통합 문서가 보호가 되어 있다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한 이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앞에서 그것은 나왔던 내용이고요.